안녕하세요. 태그그레이트 울단지 PD입니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의 가장 큰 아쉬움은 삼성페이나 LG페이처럼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히 페이 서비스를 대응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편의를 추구할 수 있는 스티커 형태의 티머니 카드를 소개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티머니 스티커 카드는 애플페이에 대한 갈증을 느껴온 아이폰 사용자들이라면 한 번쯤은 사용을 고려해볼 만한 서비스인데 어떻게 사용을 하고 사용 간에 주의할 점은 없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아이폰에 스티커 부착 시 케이스는 씌울 수가 있는지, 크기가 가장 작은 아이폰 12 미니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지, 무선 충전은 가능한지 등 티머니 스티커 카드를 사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궁금증도 풀어보겠습니다. 티머니 스티커 카드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전에 사용 가능한 대상은 2020년 12월 기준으로 iOS 버전은 13 이상을 사용하고 있어야 하고, 대상 단말기는 아이폰 8, 8 플러스, 아이폰 10 4종, 아이폰 11 3종, 아이폰 12 4종과 아이폰 SE 2세대까지입니다. 티머니 스티커 카드는 비닐 포장이 되어 있고, 제가 좋아하는 라이언이 모델이라서 그냥 기분이 좋아요. 포장을 뜯어서 제품을 꺼내보면 스티커 카드와 여분의 스티커, 이용안내 설명서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라이언은 언제 봐도 귀엽습니다. 티머니 스티커 카드는 손가락으로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사이즈가 상당히 아담합니다. 티머니 스티커 카드의 디자인은 2020년 12월 기준 한 가지로 짙은 남색 바탕에 하늘색 후드티를 입은 라이언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녀석은 아이폰의 NFC 안테나가 있는 우측 상단 카메라 옆에 부착하는데 아이폰 12 블루와 제법 잘 어울립니다. 아이폰 12 프로 그래파이트에도 무난한데 어느 정도 크기를 차지하는지까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가장 작은 사이즈의 아이폰 12 미니에 얹어보면 우측 상단을 가득 채우지만 부착할 수 있고, 다행스럽게 사과 로고를 가리지는 않습니다. 티머니 스티커 카드는 티머니 페이 앱을 설치해서 등록을 해야 하는데 부착하기 전에 앱을 먼저 설치하는 것을 권합니다. 티머니 페이 앱의 스캔 준비 완료 상태에서 스티커 카드 위치를 일부러 넓게 움직이면서 등록을 해보면 등록이 안 되는 위치가 있기도 합니다. 대부분 잘 되긴 할 텐데 혹시 모르니까 이상 없이 등록되는 위치를 확인하고 부착하는 게 좋습니다. 티머니 스티커 카드 뒤쪽의 비닐을 하나 뜯어내고 아이폰 12 프로에 부착을 했는데 조금 삐뚤어졌네요. 제 마음이 삐뚤어졌나 봐요. 부착 후 모습을 보면 약간의 두께가 느껴지는데 측정해보면 스티커가 없는 부분이 7.96mm이고 스티커 부착면은 8.85mm가 나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9.63mm가 나오네요. 이어서 사용 중이던 범퍼 케이스를 씌워 보겠습니다. 케이스가 정상적으로 모서리를 모두 보호할 수 있게 들어가기는 하는데 볼륨 조절 버튼이 있는 부분이 약간 맞지 않게 됩니다. 버튼을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케이스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사용할 수는 있는데 약간의 들뜸? 언밸런스가 거슬린다면 케이스 위에 부착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케이스에 부착하기 위해서 떼어냈는데 부착한 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긴 했지만 아이폰 12 프로 후면이 깨끗하게 떨어졌습니다. 바로 아이폰에 케이스를 씌우고 케이스 위에 부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티머니 페이 앱을 켜서 확인해보면 케이스 위에 부착해도 잘 되네요. 케이스에 부착 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재질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한번 부착하면 떼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분실 염려가 전혀 없을 정도로 딱 붙어버리기 때문에 오래 사용할 케이스를 선택해서 부착해야 합니다. 아이폰에 바로 붙였을 때와는 다르게 진심으로 떼기가 힘들어요. 부착이 완료되면 티머니 페이 앱에서 충전을 하면 되는데 충전 수수료가 월 50회까지 무료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수료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티머니 스티커 카드의 사용 내역이나 잔액을 티머니 페이 앱에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티머니 카드 사용한다고 하면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만 생각합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서 교통카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곳에서 티머니 카드를 결제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티머니 스티커 카드를 아이폰 12 프로에 부착을 하고 교통카드로 사용하거나 결제할 순간이 있을 때마다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열심히 영상에 담았습니다. 본격 티머니 스티커 카드 결제 브이로그 짧고 굵게 출발합니다. 티머니 스티커 카드를 부착한 아이폰 12 프로를 서울 시내버스에서 사용하고 경기도 광역버스에서도 사용했습니다. 제주도 시내버스에서도 사용했는데 손에 들고 있는 아이폰을 그냥 갖다 대면 되니까 좋더라고요. 이제 아이폰도 편하게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거죠.
지하철 2호선, 4호선, 9호선을 이용하면서도 티머니 스티커 카드를 사용했는데 안 될 이유가 없죠. 불편함 없이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에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 티머니 단말기는 그냥 아무 곳이나 태그해도 잘 됩니다. 그런데 캐시비 단말기랑 코레일 단말기는 태그 시에 결제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단말기 중앙이 아닌 우측 하단 부분을 태그하면 이상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택시도 티머니 카드로 결제가 가능한데 제주도에서 택시를 타고 티머니 스티커 카드를 부착한 아이폰 12 프로를 갖다 대어서 바로 결제를 했습니다. 태그를 하자마자 빠르게 잘 됩니다. 편의점을 이용하면서도 티머니 스티커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CU 편의점에서 빵을 살 때도 결제가 잘 되고 GS 편의점에서 과자를 살 때도 페이 서비스를 사용하듯이 갖다 대는 것만으로도 결제를 바로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평소 자주 이용하는 스타벅스에서 테이크아웃 주문을 할 때도 사용했는데 그냥 편안하게 결제 단말기 위에 얹어두면 결제가 잘 됩니다. 티머니 결제가 가능한 곳에서는 페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패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식빵을 사기 위해 파리바게뜨에 들렀다가 티머니 결제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역시나 아이폰 12 프로를 결제 단말기 위에 슬며시 얹었습니다. 빠르게 결제가 잘 됩니다. 결제 브이로그는 여기서 끝! 티머니 스티커 카드를 아이폰에 부착해서 사용하면 티머니 페이 앱을 설치하게 되는데 티머니 페이는 제로페이 가맹점 QR코드 결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결제 가능한 범위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게 잡을 수 있습니다. 제로페이는 전국적으로 약 70만 개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티머니 페이 앱을 이용해서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결제를 해봤는데 음식점에서는 가게의 QR코드를 찍는 방식으로 사용했는데 다이소에서는 QR코드 아래 바코드를 찍더라고요. 그 밖에 택시 앱인 티머니 온다, 따릉이와 싱싱을 이용할 수 있는 티머니고 고속버스 티머니, 시외버스 티머니에서도 티머니 페이를 등록해서 바로 결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소에 따릉이나 싱싱이를 자주 이용하는 분들은 티머니 페이 마일리지로도 이용 가능한 티머니고를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티머니 스티커 카드 관련해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궁금증을 조금 찾아보니까 티머니 스티커 카드를 아이폰 후면에 부착을 하다 보니까 무선 충전이 제대로 잘 되느냐는 의문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용 중인 무선 충전기에 얹어 봤습니다. 무선 충전이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테스터에 나타난 값을 보면 조금씩 변동이 있긴 하지만 10W 수준의 충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선 충전 이상 없습니다. 티머니 스티커 카드는 초기 물량이 소량이어서 조기에 품절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6일 오후 2시에 온라인 티머니 샵에서 다시 판매를 시작했는데 선착순 1000명을 대상으로 9,900원에 판매하고 구매 후에 티머니 페이 앱에 카드를 등록한 선착순 1000명에게 3,000원 마일리지를 제공합니다. 아이폰 사용자들의 가장 큰 아쉬움인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티머니 스티커 카드. 아쉬움을 달래줄 수 있지 않을까요? 삼성페이나 LG페이처럼 신용카드를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충전식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만 사용한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선택을 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끄지 마세요. 여기 있는 꿀단지를 누르면 꿀청자가 되어서 꿀단지 PD 영상을 계속해서 받아볼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이 영상 한번 보세요. 정말 잘 만든 영상이고 여기 있는 이 영상 따끈따끈한 최신 영상입니다. 괜찮아요.